자, 오늘은 투부정사를 합니다. 자, 동사에다 투를 붙여서 자, 역할이 정해지지 않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인피니티브라고 하지. 그래서 명사처럼 쓰면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 형용사처럼, 부사처럼. 명사가 됐다가 형용사가 됐다가 부사가 됐다가 자, 역할이 정해진다 안 정해진다? 문장에 따라서 다르더라. 그래서 우리가 정해지지 않았다 해서 무슨 부정사? 투부정사. 오브라는 역할이 뭐가 안 정해지면 오브 부정사겠지? 네. 근데 그런 말은 없잖아. 자, 투 부정사를 배웁니다. A번 보니까 턴하고 투 턴이 나왔죠. 그럼 이게 동사가 나와 있고 투 부정사가 나와 있는 문장이다. 우리가 문장에서 갑자기 동사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직역 동사나 사역 동사야. 알겠죠? 또 뭐 있어요? 관계대명사. 아니지. 관계대명사는 바로 동사가 나올 수는 없고. 자, 헬프라는 애. 알겠죠? 헬프는 목적격보로 원형을 써도 되고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자, 이런 경우가 아닌 거는 투가 나오는 것은 시제일치, 수의일치밖에 없는데 이건 문장 중간에 나와 있으니까 수의일치나 시제일치가 아니다 이거야. 알겠죠? 중간에 동사가 툭 튀어나올 수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투부정사.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면 동사가 바로 나와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면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없지. 그죠? 동사가 바로 튀어나올 수는 없지. ED나 ING가 나오면 주격관계대명사의 생략이지. 자, 그래서 투톤으로 찍어놓고요. 그 다음에 콜링하고 콜드, 능동이냐 수동태냐 말이죠. 뒤에 플랜트라는 부싯돌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콜드라는 애는 몇 형식 동사다? 5형식. 명사, 명사를 가지고 있을 때 자, 능동이고요. 명사가 하나가 있다. 그럼 뭐다? 수동이다. 뒤에 명사 하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콜드 찍어놓고 C번은 뭐 너무 많이 했어. 커지에다가 우리가 동그라미 쳐놓으니까 to break 바로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가자. In order to survive, 생존하기 위해서 early humans needed tools. Early humans, 초기 인간들은 needed tool,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In order to에다가 to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In order to는 전치사 구의 역할을 하지만 자, to 부정사의 동사의 원형이 나온다 이거야. They need a spear. 그들은 창을 필요로 했습니다. For hunting. 자, 사냥하기 위해서요. They need a scalping. 자, and cutting tools. 자, 그들은 깎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cutting tools. 도구를 어떻게 절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turn the dead animals. 죽은 동물을 자, turn into. A를 B로 바꾸다죠. Food and clothing. 자, 죽은 동물을 음식이나 어떻게 옷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구가 필요했다. 이 말이겠지? 자, 전체 문장의 주어는 they고요. need가 동사고요. 자, 목적으로 scraping하고 cutting이 나왔네요. 자, 근데 cutting은 다시 무슨 동사다? 타동사다. 그래서 도구가 나왔지? 자, 뭐 하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죠? 그래서 무슨 용법?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 어마어마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 턴은 다시 타동사라서 뭘 가져왔어요? 죽은 동물을 바꾸기 위해서라는 목적어 왔죠? 자, turn A into B. 자, 뭐로 바꾼다? 음식이나 옷으로요. 됐어? 자, they need tool. 그들은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With which to make other tools. 다른 자, 도구를 만드는 자, 다른 도구를 만들기 위한 도구가 필요했다죠? 됐어요? 해석 안 되죠? 해석 됩니까?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문장이야. 자, 관계대명사의 추격을 한번 봅시다. 자, 거기다 별표 쳐놓으세요. 자, with which.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거 배웠어. I need a house. 이런 문장은 안 배웠어. I need a which. A house in which to live.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오는데 뒤에 그냥 to 부정사가 뚝 튀어나왔지. 안 봤죠? 문장 한 번 더. 알겠지? 그러면 앞으로 해석은 이건 빼놓고 사세요. 빼놓고 바로 형용사로 이렇게 가세요. 나는 집이 필요해. 살 집. 이렇게 가세요. 왜 이렇게 하느냐? 잘 봐. 자, A라는 문장에서 I need a house. 나는 집이 필요합니다. 라는 A 문장하고 I should live in it. 나는 그 집에서 살았다. 자, 그러면 A라는 문장하고 B라는 문장을 보니까 뒤에 대명사가 있어. 이시 있죠? 앞에 선행사는 house지? 자, 목적격인데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뭘로 바꾼다? 위치 아니면 대세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관계대명사의 무슨격, 목적격을 만들었다. 전체의 목적 없죠? 근데 이 in은 여기 있으면 뻘쭘하니까 어디로 간다? 앞으로 가서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됐죠? 됐어요? 자, 이게 이제 자주 나오는 토익시험의 관계대명사의 축약이야. 어떻게 나오냐면 I need a house in which I should live 나왔는데 자 관계대명사 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하고 같아. 그죠? 그리고 조동사가 should나 could 이리 조동사가 있을 때는 생략이 가능하고 투부정사로 바로 바꿔버린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단 여기서 여기 전치사를 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단 위치 앞에 전치사나 뒤로 돌아갈 수 있지. 그래서 뒤로 돌아갈 경우에는 뒤로 만약에 돌아가면 인만 와 위치가 생략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또 형용사로 돼버려요. 전환이 가능해요. 이 문장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 주어 같을 때. 알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이게 나오는 게 기본적인 토익시험입니다. A, B, C. 알겠죠? 자, 근데 in which는 앞에가 house니까 다시 뭘로 바꿀 수 있어요? 관계부사 where로 바꿀 수 있죠? 다 같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기까지는 배웠어요. 여기까지는. 관계대명사 편에서 배웠죠? 근데 관계대명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일 때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고요. 자, 조동사가 존재할 경우는 생략을 해버리고 투부정사로 바로 때릴 수가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럴 때 in은 꼭 필요하다. in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일단 위치가 빠질 때는 in이 뒤로 돌아갈 때는 위치가 빠지고 자, in만 뒤로 돌아간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바로 형용사처럼 해석해라. 이 문장 앞으로 와보니까 여기 봐요. 그들은 필요로 했다. 뭘 필요로 했다? 도구를 필요로 했는데 어떤 도구야? 자, 만드는 도구지? 자, 뭘 만들어? 다른 도구들을 만들 도구가 필요했다 이거지. 이해됐어요? 원래 문장이 뭐예요? With which they could make other tools예요. 알겠죠? With which인데 주어가 they 똑같아. 조동사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 생략해버리고 make에다가 투부정사를 바로 붙인 문장이다. 알겠죠? 구문 정리해주세요. 관계대명사의 축약이다. 자, 여러분은 아무 뜻도 생각하지 않고 막 읽었죠? 그랬겠지 뭐. 그냥 해석이 되면 돼. 소설 쓰는 거야. 근데 소설이 중요해요. 빨리 읽어야 돼. 그래야만 문장 볼 때만 하고요. People didn't know.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How to use metal. 어떻게 도구를 사용할지를. 자, 문장에서 did people이 주어고요. know가 동사고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뭐다? 명사적 용법이다. 그럼 어떻게 전환한다?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의 원형으로 나타낼 수 있죠? 자, they used the glass like stone. 그들은 유리 같은 돌을 사용했습니다. 이 돌은 부싯돌이라고 불리고요. 이런 것들은 도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는 문장이야. 자, 그들이 주어고요. 유주가 동사고 glass like stone이 목적어지. 자, 여기가 뭐가 생겼다? Which was 그것들은 이렇게 불리운다 이거지. 뭐라고? 부싯돌이라고. 됐겠지? 자, 이건 무슨 태야? 수동태죠. 그럼 사람들이 불렀겠지. By people이. 이 사람들은 능동으로 사람들은 부릅니다. 뭘? 이런 돌을 뭐라고? 부싯돌이라고. 오형식 문장에서 왔죠? 그래서 콜드는 능동형일 때는 명사가 몇 개다? 두 개. 알겠지? 수동태로 바뀌면 목적격 보호의 명사가 하나만 따라온다 이거죠. 자, by hitting piece of flint. 부싯돌의 조각을 이렇게 막 어떻게? 내려침으로써 with another stone 다른 돌로 침으로써 자 early humans 초기의 인간들은 자 이 떨어진 조각이 이 칩들이요 break away 떨어져 나가기 했습니다. 부싯돌로부터 문장이죠. 자 주어가 early human이야 cause 우리가 자 5형식 동사죠. 가장 대표적인 게 force want 브라브라브라브라 이런 동사들은
이렇게 목적어가 존재하고 목적 격보어를 항상 뭘 쓴다? to 부정사를 쓴다겠죠? 이건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지겹죠? 이렇게 지겨워야 돼. 알겠지? 그래머의 몇 가지 포인트를 하니까 해석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지? 그래서 그래머는 항상 뭐 하려고 한다? 해석하려고 한다. 알겠지? 잘 읽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잘 들리는 거야. 어구를 잘 끊어서 읽으면 들려요. 알겠지? 자, 정리합시다. A번에 뭐 봤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배웠고요. 두 번에는 B번에는 O형식 동사, C번은 자 목적격보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러면서 이 편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대명사의 축약 정리하세요.